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양곡 수출, 그러니까 쌀 수출이 과연 진실인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병헌 소장님 모시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역사 왜곡 문제를 지금까지 쭉 다루는데 오늘은 쌀 수출 문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상당히 오늘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게 지난 2013년도 교학사 사태 때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됐었죠. 그때 그 그때 문제가 수탈이냐 수출이냐. 그래서 교학사 대표 집필자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권희연 교수는 TV에 나와서 토론 과정에서 수탈이라고 했다가 온갖 린치를 당했죠. 수출이라 했다가 예. 무슨 소리냐, 수탈이지. 심지어는 그 토론에 나온 역사학자조차도 수탈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 권영 교수께서는 수출이 맞는데 무슨 수탈이냐? 그랬더니 정치권, 그 다음에 여기저기 굉장히 고초를 겪었었죠. 요즘에 흔히 말하는 대깨문들이 공격하듯이 그렇게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수탈은 사실이 아니죠. 수출이 맞습니다. 근데 수출도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좀 이따가 이제 그 이야기는 하기로 하고 이 그러니까 이제 부분에 이 대해서는 부분이 이제 쌀 수탈로 해야 그 다음에 이제 반일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 맞는 거죠. 네네. 쌀 수출을 하면 그러니까 예.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을 나쁘게 표현해야 되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이제 예. 그 다음에 끌어야 되니까. 일본이 일본을 나쁘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 수탈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수탈이라는 것은 표현이 단어적 사전적인 의미가 강제로 빼앗아가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네, 강제로 강제로 빼앗아가다. 상대방의 재산을 가져가다는 뜻이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주체는 일본이죠. 근데 우리 역사 서술의 주체는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서술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수출을 했느냐? 그다음에 그다음 그냥 보냈느냐 그다음에 빼앗겼다면 피탈이 맞죠. 그리고 또 수탈과 수출은 글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대립적인 용어가 아니죠. 수출의 대립은 수입이고 수탈의 대립은 피탈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그런데 이 수탈이라는 것이 바로 2018학년도 수능 한국사 시험에 나왔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학년도니까 2019년 작년도 학생들이 시험 본 거죠. 작년 대학교 1학년에 지나가는 학생들이 가정책이 초래한 결과로 오른 것은 수능 한국사 15번인데 이 건물은 옛 이곡 수리조합 사무소로 일제에 의한 수탈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제는 자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경지 정리와 개간, 배어 품종 개량, 대규모 수리 사업 창설 등을 추진하는 이 가해가 바로 뭐냐면은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곡 수리조합도 이 수탈 정책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미 증식 계획은 곧 수탈 정책이다. 이런 의미가 되죠. 수탈하기 위해서 산미 예. 정산했다 이렇게 산미 증식 계획 자체가 쌀 생산을 늘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수탈하는 것이다. 수탈 정책이었다. 수탈이란 것은 범죄행위죠. 근데 그런 정책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교과서에서. 이런 용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무슨 증산 정책, 이렇게. 감산 정책, 이거는 가능할지 몰라도 수탈 정책,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답이 4번인데, 그 결과, 한국인의 식량 사정 악화로 다량의 만주산 잡곡이 수입되었다. 이게 정답인데, 여기서는 위에 있는 지문도 틀렸고, 정답도 틀렸습니다. 둘다 출제 자체가 오류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에 2018년도 11월 2017학년도죠. 아까 제가 2019학년 학생들이 아니라 2018학년도 학생들 11월 23일 날 이 시험을 보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의 신청을 했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말이 안 맞다. 했더니 12월 4일 날 모든 문항 이상 없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났죠. 그 이후에 이제 12월 7일 날 이제 평가원을 직접 방문해서 출제 근거 내놔라. 아침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담당 부장을 붙들고 내놔라 했더니 담당 부장이야. 뭐 그 어떤 뭐 재량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담당 부장이 답을 내놓는 게 아니라 출제위원한테 답을 받아서 빨리 내놔라. 출제 근거가 뭔지 내놔라. 이렇게 했더니 계속 오후 5시까지 뭐 빙글빙글 돌면서 이런저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다가 이제 결국 5시에 거기서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이후에 제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26번인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제 제기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수탈 정책이라는 근거를 내놔라. 일본이 조선의 쌀을, 조선 농민들의 쌀을 강제로 빼앗아갔다는 증거를 내놔라. 내놓을 수 없죠. 쌀이라는 것은, 지금의 쌀은, 쌀이 사실상 없어도 대용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심지어 쌀밥 하루에 한 끼 안 먹는 사람도 그렇죠. 있지만, 네. 그 당시에는 쌀이 사실상 식량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쌀은 돈이었습니다. 돈이기 때문에 이 쌀을 생산하는 것은 황금작물이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서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소득을 마련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쌀, 그 중요한 가족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쌀을 강제로 빼앗아간다? 있을 수 없겠네. 있을 수 없죠. 시골, 어릴 때 시골에서 아침에 일찌감치 그 이슬이 촉촉한데 논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흰 옷 입고 어떤 농부가 바닥에 쓰러져 있으면 밤에 싸운 겁니다. 왜 싸우느냐? 물고 때문에 싸운 거죠.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민들에게 물고는 생명. 바로 생명이죠. 물고가 물고를 틀었다고 해서 싸움 나서 살인 나는 판에 쌀을 빼앗아 간다?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성장하던 60년대만 하더라도 네. 그 쌀이란 것이 그냥 뭐 그 집안의 황금성 그렇죠. 작물의 거의 전부였지 않습니까? 전부죠. 그런데 네. 이것을 빼앗아 갔는데 어떠한 기록에도 조선 농민들이 저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참 흥미로운 거예요. 예, 네. 저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더니 이것이 계속 똑같이 복사해서 보낸 답변입니다. 2018학년도 한국사 15번 문항은 학교 통설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를 근거로 출제되었으며 공식적인 이의 신청 및 심사 과정을 거쳐 정답 및 문항의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계속 이 답변만 보냅니다. 나는 이걸 원하는 게 아니고 수탈의 근거를 제시하라. 그리고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제시하라 했는데 계속 이것만 보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학교의 통설이 수탈인가? 과연 교과서에 수탈로 가르치고 있는가? 그 당시에 과연 수탈로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학계의 통설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통설이라도 해도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바뀌고 있는데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예. 통설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게 예. 중요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통설을 제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를. 통설을 한번 그 먼저 교과서 서술을 한번 보죠. 동아출판사. 이거는 지금 2020년도부터 사용한 교과서가 아니라 그 이전 작년까지 사용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입니다. 2013년도부터 사용된 건데 반면 지주들은 쌀을 판매하여 큰 이익을 보았다. 교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베르스쿨. 산미증식계획은 1930년대 들어 일본의 쌀값이 하락하자 일본 지주들이 우리나라 쌀의 수입을 반대하여 1934년에 중단되었다. 이때
산미증식계획이 1920년부터 시작됐는데 34년도 되면 중단이 됩니다. 중단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조선에서도 반대하고 일본에서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이겁니다. 왜 조선 쌀을 자꾸 생산하는 양을 늘려서 우리 쌀값 떨어뜨리냐. 조선에서 산미증식 계획하지 마라. 그런데 조선은 또 왜 반대느냐. 너희들이 1920년도에 쌀 산미증식 계획을 할 때는 여기서 생산되는 것을 사가기로 했지 않느냐. 그러면 일본에서는 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조선에는 소득이 생긴다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생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너희들이 애초에 920만 섬 사가기로 했던 것은 920은 넘지는 못할 만큼 500만 섬 다 넘은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 너희들은 약속을 안 지킨다. 우리는 쌀을 계속 생산하면은 안 사가기 때문에 우리 쌀값 폭락해서 우리는 농민들 죽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생산하지 말라. 꼭 같은 문제가 나중에 이제 1960년대 예. 양잠. 그렇죠. 예, 예. 그것도 똑같은 안 사가 가지고 그냥 이게 예, 예. 막 항의하고 막 일본 방문해 가지고 막 왜 안 사가냐. 예, 그렇죠. 왜 쌀을 안 사가느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농민들이 왜 조선 쌀을 자꾸 사오느냐. 불만이 생기죠. 당연하죠. 우리도 살기가 힘든데. 예. 왜 조선 쌀을 수입해서 우리 쌀값 떨어뜨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양쪽 다 불만을 가지고 반대를 하니까 산미증식계획이 이때 중단이 됩니다. 그다음 비상계획은 또 이렇게 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일본으로의 쌀 수출이 늘어나면서 지주의 경제력은 커졌지만 뭐 이렇게 또 쌀 수출이라고 씁니다. 그다음 천재계획도 마찬가지 일본으로 쌀 수출하여 이 천재계획 대표 집필자가 한국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주진우 교수입니다. 이 주진우 교수가 2015년도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아주 선두에 서서 반대한 사람입니다. 집안의 내력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그러시고. 예.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내용 서술에는 그렇지만 그래프도 이 모든 교과서에 이 그래프가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쌀 생산량, 일본의 반출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반출이 뭐냐? 일본이 그냥 뺏어갔다면 이런 통계가 날 수 없겠죠. 이 당시 이 교과서 집필자들이 굉장히 비겁하다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반출이 아닙니다. 이거는 수출입니다. 쌀의 일본 수출량이 노란색 그래프가 예, 돼야 예. 되고 예. 그리고 그런데 이 당시의 그래프는 전부 다 틀렸습니다. 제가 지금 그것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깊으니까 그래프도 다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그래프는 또 전부 다 고쳐놨어요. 그래프를 전부 다. 이게 칸에 한 칸씩 밀렸습니다. 이게 쌀 생산량이 한 칸씩 밀린 겁니다. 노란 막대가 이제 쌀 생산량인데 한 칸씩 밀렸습니다. 1930년도에 쌀 생산량이 제일 많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제일 많은 게 아니고 밑에서 한두 번째 이렇게 이거 그래프 다 틀렸어요. 그럼 분홍색이 쌀의 일본 수출량이에요. 예, 그겁니다. 수출량입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는 이 그래프가 잘못된 게 1918만 석인데 1351만 석으로 돼 있거든요. 예. 1918만 석인데 수출량은 500만 석밖에 안 되니까 그 전에는 700만 석이 넘었는데 500만 석밖에 안 되니까 조선 내 소비 쌀 소비량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린 거죠. 이때 쌀값 폭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풍년 기근, 풍년 저주 이런 식으로 말이 그냥 공공연하게 1930년에 예, 30년 하고 생산이 많이 됐는데 예. 기대한 것 좀 일본 수출이 안 되니까 왜냐면 그 해는 일본하고 대만하고 조선하고 삼국이 유령 풍년이었습니다. 하하. 그러면 국내 소비량이 많으면 농민들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때가 제일 불행했습니다. 제일 불행한 때입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네, 상식만 있어도 네, 상식으로 뭐 경제학을 하지 않더라도 네, 예. 저런 걸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되는데 사람들이 참 지식인들이 너무 비겁하네요. 정말 비겁합니다. 이거 반출에 대해서는 이따 또 이야기할 텐데 예. 이 당시에 이 그 국내에서 쌀 국내 이제 익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익염이 남아도는 쌀. 예. 익염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조선 농민들이
배고파고 먹지도 못하는데 무슨 이익념이냐 하는데 그건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은 조선 농민들이 제일 괴롭힌 게 사실은 사채입니다. 사채. 고리대금. 왜? 가난한 사람들이 고리대금에 허덕이거든요. 근데 뭐 고리대가 60년대도 굉장히 심했잖아요. 예, 가난할 때니까. 예. 예, 가난할 때 고리대가 사람들, 농민들이 괴롭힌데 돌아서면 이 농민들이 쌀을 생산해서 빚을 갚고 세금 내고 그 다음 소장료 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돌아서면 이 쌀을 생산하자마자 모든 걸 내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팔 때는 판매자죠. 판매하고 나서 돌아서면 소비자입니다. 소비자인데 이 소비자한테 그 쌀을 사기 위해서 자기가 팔 때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해야 살 수 있습니다. 돌아서면 이 농민들은 쌀을 못 삽니다. 그 쌀은 어디 가느냐? 미국 상들한테 가겠죠. 수출업자한테 가겠죠. 이 사람들은 일본으로 수출이 안 되면 거기서 쌀이 남아돌고 쌀값이 완전히 폭락해버린 거죠. 이건 저 경제학자가 아닌데도 이건 상식 아닙니까? 이거는. 그럼요. 네, 상식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조차도 모두 다 이렇게 쌀을 수출하는 것을 표시해놨습니다. 그 다음 학계 통솔이라는 것은 신편한국사의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거 보면 이런 상황에서 조선 일본 농민들이 조선 미 이입을 반대함에 따라 토지 계량 주식회사도 해산하고 산미 증식 계획은 중단되었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수출이라는 용어가 정확하지 못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여기는 이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입에 반대는 이출이 되겠죠. 그 다음 수출에 반대는 수입. 네. 지금은 수출 수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수출과 수입, 그 다음에 이출과 이입은 구분됐습니다. 수출과 수입은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네. 미국, 캐나다, 칠레. 칠레도 우리가 쌀 수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일제 때. 캐나다. 그런데 식민지 국가인 일본, 조선. 일본과 조선은 같은 권역이라고 해서 수출과 수입을 쓰지 않고 이출과 이입을 씁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제학 하시니까 금방 느낌이 오시겠죠? 수출과 이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 똑같은 거죠. 같은데? 같은데 같은 권역이니까. 권역이니까 관세가 없습니다. 예. 관세가 없습니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같은 나라라고 생각했기 그럼, 때문에 예. 수출과 구분해서 예, 이출이라는 걸 썼는데 예. 기본적으로 같은 나라에 예. 수출 그저 주고받기 때문에 관세가 없기 관세가 때문에 없습니다. 관세가 없다는 이야기는 조선 농민들이 엄청난 특혜를 받은 특혜를 거예요. 받은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농민들이 힘든 거예요. 관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는 개성공단하고 똑같은 거네. 예, 일본에서는 나중에 예. 이제 계속 이 쌀 문제가 일본에서도 조선에서도 산미증식계획으로 쌀 생산량이 늘어나고 마찬가지 일본에서도 했거든요. 거기서 쌀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조선 쌀이 계속 일본 쌀을 위협하는 겁니다. 위협하겠죠, 당연히. 위협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본 조선 쌀이 일본의 소비량의 한 10% 정도를 감당을 했거든요. 전체량. 그런데 10%도 사실상 크네요. 많죠. 예. 10% 감당했는데 조선 쌀이 관세가 없이 들어온단 말이죠. 대책이 없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계속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나오는 보도가 뭐냐면은 수입 억제, 이입 억제책. 일본에서는. 이입 억제, 이입 통제. 이입 통제의 극약 처방이 뭐냐면은 관세 부과 아닙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관세 부과를 그거는 못 한다. 그리고 뭐 여러 방법을 씁니다. 가을에 생산하자마자 또 일시적으로 모두 일본에 보내지 말고 좀 나눠서 보내라. 그런데 나눠서 보내려니까 그 당시에 조선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창고가 없습니다. 보관 창고가.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니까. 문제죠. 그렇게 해서 군산에 미국 창고, 그다음에 그 서천에 미국 창고, 장항 뭐 미국 창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수탈 창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이 많습니다. 저장 기능을 담당했겠네. 예, 저장 기능. 가격 기능을. 예. 그래서 담당. 거기 넣어놓으면 이제 또 쌀이 묶여버리기 때문에 업자들이 이 쌀 때문에 그 돈이 없으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국법에 의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할 것은 창고고
그건 미국법이라고 합니다. 창고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창고가 있게 되면 쌀이 가둬지기 때문에 그 미국 상들을 살려주기 위해서는 또 은행 융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저리 융자로. 담보로 잡았겠네요. 예, 쌀 담보로 저리로 융자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서는 저리 융자와 그 다음에 창고 건립.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사용하는 창고, 상인들이 사용하는 창고, 농민 미국 창고와 상업 미국 창고가 또 따로 있습니다. 구분이 됩니다. 그런 건데 지금은 장항 군산 가면은 뭐 쌀 수탈 창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안내판에 그렇게 써놨어요. 문제네. 만약에 그게 쌀 내 걸 뺏어서 거기 가둬놨 거기 안에 저 폭동 창고 해놨 폭동 났죠. 불나고 폭동.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우루과이 라운드나 예. 이런 데서도 쌀 문제 가지고 얼마나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까? 그렇죠. 예. 그 일본도 그 당시에는 이제 농민들이 많았을 거고 예, 예, 예. 인구에 예. 그러니까 그 쌀을 그냥 무관세로 조선으로부터 가져오면 그게 얼마나 큰 피해가 컸겠냐.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1920년대 초기에는 30년대 가기 전에 20년대 초기에는 조선 쌀이 일본에서 경쟁력이 좀 떨어졌습니다. 첫째는 이제 쌀 이렇게 도정 기술이 떨어지고 그다음 도정하는 데에서 문제가 뭐냐면 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어릴 때 밥 먹다 돌 많이 씹을 지 않습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근데 이 상품 등급을 매길 때 쌀 한 대에 돌이 3개 이하로 들어가면 1등, 7개까지는 2등, 3등은 10개까지인가 그렇게 하고 그 이하는 등외로 판매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 등급이 또 있고. 그런데 차츰차츰 도정 기술도 늘어나고 하면서 쌀 품질이 또 개량해서 좋아지고 하니까 일본에 가서 이제 경쟁력이 생기면서 우리가 일본 쌀값보다도 한 10%에서 15% 정도 우리께 쌌습니다. 그러니 오사카 이쪽에 일본하고 이쪽에 부산하고 가까운 데는 거의 80, 90%가 조선 쌀을 먹었습니다. 저 위로 동경으로 가면 이제 멀어서 고베라든가 오사카라든가 이런 데는 뭐 엄청나게 조선 쌀을 소비했고요. 그 소장님 말씀하니까 이제 1990년대 초반에 일본에 제가 좀 체류할 때 일본 전국 여행을 좀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그렇게 다니면서도 일본 농가가 예. 여전히 쌀 농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구나 그런 예.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1930년대 40년대를 가면은 예. 조선 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심했겠냐. 그 이야기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게 딱 예, 예. 예, 촬영처럼 돌아가네. 일단 그 이야기 신문 보도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대표적인 대지주의 그 연합 모임이 제국농회인데 제국농회는 그 일본 정부에서 쌀 정책에 대해서 수시로 그냥 이의제기하고 문제제기하고 이렇게 해서 조선 쌀 못 들게 하는 그런 그 압력단체로서 활동을 합니다. 만약에 조선쌀을 수탈해 갔다면 수탈 안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거는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분들은 이제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한 60년대 이런 가난을 생각해 보면은 그 쌀이란 것은 거의 한 집안으로서는 생명줄이었을 건데 네, 네. 그거를 수탈해 가면 뭐 큰일 나죠. 죽창 들었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 낫 곡괭이 뭐 도끼 네, 들고 대들죠. 그래 그걸 만들어서 이제 경상도에서는 그거를 돈 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네. 하는데 그걸 이제 시장에 가가지고 해서 돈을 구해가지고 생필수품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들도 어린 시절에 딱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참 그 당시에 쌀을 이제 주식이 있고 상식이 있습니다. 주식은 사실상 조선이나 일본의 전부 쌀입니다. 근데 조선 농민들의 상식, 일상적으로 먹는 것은 쌀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모든 국민의, 전 국민의 약 80%는 잡곡. 특히 만주에서 수입하는 조. 조를 많이 먹어요. 조를 많이 먹어요. 네. 저도 어릴 때 조를 엄청 먹었습니다. 네, 조밥. 조밥을, 노란 거 조밥 거칠은 네. 거 많이 먹었죠. 그리고 한 20%가 상류층이 쌀을 먹고 뭐 저 호남 지방에 뭐 지주들이 뭐 다 쌀을 먹었을 테고 이렇게 해서 이입이라는 것은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 게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할 때는 이출이라고 해야 되고 이출. 우리가 들어올 때는 이입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조차도 교과서에 지금까지 안 썼던 겁니다. 그런데 올해 교과서에 딱 한 군데 이제 썼습니다. 제가 워낙 문제 제기를 계속 해놓으니까 일본 농민들이 그 저것도 이제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해야겠네. 네. 수출이 아니고 이출로. 예. 예. 이출 이입으로. 이출 이입을 분명히. 이입으로 분명히 써야지. 그래야 관세 개념이 딱 들어. 관세 개념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네. 예. 이런 용어가 흐리멍덩합니다 지금. 용어가 흔들리게 되면 이제 개념이 흔들리게. 예. 개념이 흔들리게 되면 해석이 흔들리게. 예. 되니까. 그럼 뭐 역사 자체가 뭐 이건 뭐 이 코에 코면 코에 거면 코걸이, 귀에 거면 귀걸이가 돼버린 겁니다. 이것도 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여기도 뭐 대일 수출 증대로 일본 농업이 위기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정확하게 하네. 이런 이렇게 학계 통설이 이렇습니다. 여기도 뭐 두산백과에도 조선의 조선 쌀의 수출이 일본 농촌 경제를 악화시키자 이 말 이거거든요. 물론 수출이란 게 이출이라 해야 더 정확하겠지만 저런 것도 그냥 이출 가로 열고 수출 이렇게, 예, 그렇게 해도 되죠. 설명을 해줘야겠다. 그런데 이 이출을 설명할 수 있는 역사 교사라든가 학자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지금 관세 혜택을 받았으니까 엄청난 혜택을 조선 농민들이 본 거네요. 네, 그래서 무관세 수출할 수 있어. 일본에서 관세 정책 이야기 나오니까 조선 우리 동아일보에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거는 조선 쌀을 수입을 억제하겠다, 못하겠다, 안 하겠다 이거 아니냐.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는. 그 당시에 조선에서는 대놓고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생명을 위협하는 거죠. 예, 생명 위협하는 거죠. 그 당시에 동아일보 같은 데 사설 많이 나오겠는데. 엄청 나옵니다. 예. 엄청 나오고 기사도 엄청 나오고. 기사 가장 중요한 산업이니까. 예,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아유, 사람들 참. 그 다음에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예. 20년도 기사입니다. 그 이 당시에 신문을 읽어보면은 요즘은 그 인터뷰 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인터뷰도 짤막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 한 사람 인터뷰가 이렇게 깁니다. 길구나. 긴데 보통 누구누구 담 이야기 담자. 여기서는 최만섭 씨 담. 미국 수출 두절 제목 써놓고 매석 3, 4원의 폭락. 최만섭 씨 담. 그러니까 최만섭 씨의 이 인터뷰 기사를 이렇게 실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일 거예요. 그럼 훨씬 더 그 당시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게. 네, 예, 정확하게. 인터뷰였으니까. 그 요 빨간 줄 그은 걸 보면 쌀값이 4, 5일 이래로 백미, 중등미 한 섬에 52, 3원 하던 것이 하는 것이 벼랑간 폭락이 되어 47, 8원이 되고 이에 따라 적은 상점의 소매 가격도 그와 같이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되돌려서 가면 20년이거든요. 20년 4월 17일입니다. 이게. 예. 그런데 4, 5일 이내 이래로 백미 중등미 한 섬에 52, 3원 하던 것이 벼랑간 폭락이 되어 했는데 한 섬에 52, 3원 했다는 겁니다. 4월 달인데. 그런데 1919년이 기민년인데 그때 쌀 한 섬이 50원이 넘었거든요. 한 섬에 10마리에. 예. 예. 근데 이때부터 계속 떨어집니다. 이제 쌀값이 계속 떨어집니다. 여기에는 47, 8원 됐으면 이거는 10% 떨어졌다는 10% 정도 떨어졌다는데 이 폭락이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 지금. 이때 47, 8원은 그래도 좀 아주 양호한 때입니다. 사실은 지나고 보면 얼마까지 떨어집니까? 16원까지 떨어집니다. 세상에. 그게 1930년입니다. 그럼 죽는 사람들 많이 나왔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예. 왜냐면 또 지주들도 예. 쌀 은행 융자 종자값 뭐 이것저것 다 기본 경비가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27원에서 30원 정도입니다. 아, 그런데 그러면 그때 지주들이 많이 망하죠. 망하죠. 망해가 한번 이렇게 예, 예. 한번 세상 뒤집이죠. 그거를 읽었던 기억이 예. 나네요. 그리고 지주들이 자기네들 손해 나니까 지어 뜯는 사람은 누굽니까? 소작인이죠. 소작인이죠. 소작인의 수탈이 거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봉기도 많이 생기고. 예. 그러니까 일본으로 여기 보면 쌀값이 그같이 떨어진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무슨 이유인지 일본으로 해마다 수십만 섬씩 수출되던 미국이 금년에는 수출되지 아니하는 것이 중대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그 후라도 다시 일본으로 수출만 하게 되면 다시 오를 줄 아옵니다. 연전에 한 번에 벼랑간 3원씩 4원씩 연전이니까 1919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은 그때가 대정 8년이거든요. 1919년이. 예. 대정 8년이 제일 살기 좋았답니다. 그때가 쌀값이 좋으니까. 연전에 한 번에 벼랑간 3원씩 4원씩 폭등하던 것도 전혀 일본 수출이 폭증한 까닭이었습니다. 수출이 늘어나니까 쌀값이 좋은 거죠. 아니 저렇게 사료가 명확한데 저거를 수탈이라고 이렇게. 예. 참 세상에. 자, 여기 한번 제목이 뭐냐면은 농업 전업의 위험. 전업 농업에만 매달리고 있으니까 이거 위험하다. 이런 사설을 써놨습니다. 이런 사설. 이것이 1924년 10월 6일자 사설인데 때문에 조선의 백미는 아무리 풍작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을 외국으로 수출케 하기에는 극히 어렵고 다만 2,300만 섬씩이라도 수출될 여지가 있는 곳은 오직 일본뿐이니 그 당시에 그 수출 대상국은 사실상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이 없었으면 조선은 아마 조선 농민들 거의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본도 근래에는 산미증식의 정책을 취하여 점차로 자급자족의 계획을 실현하려 하니 일본을 유일의 시장으로 하는 조선미의 수출도 그 장래가 대단히 위태하게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에만 매달리고 있는 산업정책을 빨리 바꿔야 된다. 언제 가장 바닥을 칩니까? 쌀값 바닥이 1930년도죠. 야, 그럼 그 고통이 20년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갔다 조금 올라갔다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30 몇 년까지 32년도 3년 좀 이렇게 굴곡이 좀 있습니다. 예. 계속 그래 내려가구나. 근데 30년도 말하고 31년도 초하고는 16원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1919년이 살기가 좋았다는 이야기가. 예. 당시 사람들. 대정 8년이 살기 좋았다. 50원 이상 이상으로 올라가는 이 그것이 30년까지는 이제 없었으니까. 또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망했겠네. 이게 투기가 이때 굉장히 중요한. 예, 그게 완전히 뭐 정권 그래서만큼 그게 투기를. 예, 많이 했더라고. 그 당시에 2대 투기 종목이 증권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기미 시장. 이 두 군데가 막 특히 기미 시장은 증권에 좀 지식이 필요한데. 예. 기미 시장은 돈 있는 사람 젊은 부잣집 아들들 다 분화방처럼 대들다가 패가망신하고. 그러니까 뭐 세상살이가 그때나 지금이나 뭐 다른 게 하나도 없대요. 그냥 이거 보면 똑같습니다. 네, 똑같더구만. 네. 자, 그러면은 이거는 27년입니다. 미가 조절상 조선미 이입을 증오한다. 동경 정부는 대책을 강구 중이다. 그러니까 일본 농민들이 조선미 들어오는 걸 증오하는 겁니다. 지금. 왜? 쌀값 떨어지니까. 뭐 이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 농민들의 불만이 막 표출되니까 동경 정부는 대책을 강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가에 대한 쌀값에 대한 재농의 대책. 제국농회. 이건 대표적인 일본 지주들을 대표하는 단체거든요. 이 제국농회에서도 쌀 좀 팔지 마라 권고하고 그 다음에 저자로 융통 좀 해주라. 그래야 쌀 안 팔고 돈을 쓰면은 우선 쌀이 시장에 안 나오면 쌀까지 덜 폭락할 거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요즘은 정보가 많아서 인터넷 검색하면서 무슨 컴퓨터는 얼마 하고 그 다음에 채소는 얼마 하고 다 이게 알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 백성들이 원래는 쌀이 생산이 많이 된다 그러면은 한쪽에서 쌀값 폭락한다면 전부 다 거기에 막 휩쓸려가지고 투매를 해버립니다. 그게 30년대 이때 투매. 전부 쌀값 떨어지기 전에 빨리 팔아버리자. 심지어 입도선매까지 하는 거죠. 더 폭락이 됐겠네. 예, 더 폭락됐. 그래서 쌀 좀 팔지 마라. 기다려라. 이겁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미가 폭락의 원인에 대하여는 대만미와 조선미의 압력이 유력한 원인인 것이 명백한 고로 일본의 입장입니다. 미가 조절에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식민지를 통하여 수급과 가격의 조절을 완전히 할 필요가 있다 하여
28일 미국위원회에서 야마모토 농상도 미가 조절에 대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식한 때에 다량의 대만미, 조선미의 이입을 보이는 것은 일본미를 압박 방해하는 것인 고로 적당한 방책을 수립하여 인구 식량 조사회에 제안하겠다고 언명하였다. 이렇게 달래는 거죠, 이제. 이거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달래는 거죠. 그 사람들도 고민 많이 했네. 근데 대만미하고 조선미인데 그 당시에 쌀의 품질, 쌀값이 일본이 제일 비싸고 그다음에 조선, 그다음에 대만. 근데 대만 쌀이 또 조선의 수입이 많이 됩니다. 대만 쌀이. 대만의 쌀이 조선의 수입 때문에 신문에 또 어떻게 보도되느냐. 대만 쌀, 조선 쌀을 하고 섞어 파는 사람은 처벌한다. 안남미 비슷했던. 네, 안남미도 있고. 네. 약간 맛이 없었던. 맛이 없고 품질이 떨어지니까. 근데 그걸 갖고 와서 조선 쌀에 섞어 파니까 악덕 미국상들 뭐 지금도 뭐 똑같네.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 단속한다고. 단속에 몸부리 치한다. 섞어 팔지 마라. 이렇게. 그 다음에 대속이, 대, 말, 이거 속이고. 그건 뭐, 얼마 전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계속. 한 80년부터. 살아가는 과정이 똑같습니다. 30년. 조선쌀을 못 오도록 통제해달라. 그리고, 일본 신미도 매상해라. 새쌀을 그 국가에서, 정부에서 매상하라. 이 말이죠. 매상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미국법에 따라서 우리도 미국 이제 이중 고과제를 해서 정부에서 미국 창고 시골에 막 해놓고 거기에 쌀 저장하게 하고 사들여서 거기 저장하고 그렇게 해서 팔 때는 또 싸게 팔고 지금은 뭐 WTO인가 뭐 때문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죠. 이중 고과제가. 일본 농상의 건의, 농해의 건의 이런 기사. 쌀 이입을 막아서 값을 유지하자. 조선의 속 수입도 제한해라. 일본 농에서.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조선의 쌀 이입을 막아서 우리 쌀값 유지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제 저런 기사들이 많이 떴다는 이야기는 가장 큰 이해가 갈려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일어나는 소식을 계속해서 궁금해. 그렇죠. 예. 동경 23, 뭐, 일발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같은 와싱턴 발, 예, 예, 그, 뉴욕 발 이런 동경 전입니다. 예. 근데 이때 일본 사람들이 여기 보면 조선의 속수입도 제한해라. 조선의 속조 조수입 만주산 조수입을 제한해라. 왜냐? 조선 사람들이 만주산 조를 수입해서 그 조를 먹으면서 쌀은 일본에 판다. 말 되네. 그래서 일본의 조선에서는 조선 총독부에서 그 만주산 조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매깁니다. 관세를 매기면은 저 수입이 줄어든다고. 근데 이게 모든 게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관세를 매기니까 농민들이 쌀은 안 먹고 계속 팔면서 조값만 올라간 거예요. 조. 그러니까 또 조에 대한 관세 철폐하라고 또 이제 이야기하고. 당장 생활비가. 예, 네, 생활이 어려워. 올라가니까. 농민들이 조를 차단하면은 쌀을 먹을 줄 알았는데 쌀을 안 먹는 거죠. 왜? 먹을 수가 없죠. 그게 돈인데. 자, 그러니 뭐, 그런 규제 정책을 쓰면 항상 기대하지 않는 효과 때문에 네. 정책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쌀을 팔아서 쌀보다 쌀, 값이 싼, 그 다음 분량은 많은 잡곡을 사 먹어야 되는데 쌀은 일단 무조건 팔고 그 돈을 갖고 잡곡을 사 먹어야 되는데 만주산 조에 관세를 붙여놓으니까 이게 비싸니까 농민들이 또 항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관세를 없애면 또 무슨 일이 또 생기냐. 관세를 만주산 그 조를 수입할 때 만주산 조를 수입한 데는 만철이라고 있어요. 만주철도가 업자들이 만주철도 운송비를 벌기 위해서 저 만주산 조는 값이 맛이 어떻고 이게 또 많이 선동하고 뭐 원래는 조 생산이 적으니까 지금 안 사면 안 된다 이런 막 선동을 해서 판매를 합니다 또. 그렇게 해서 운송업자들의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선동을 하고 그런데 값이 떨어지면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 만주산 조를 막 수입하면 국내 조 생산 농민들이 또 반발하는 거예요. 그 어떻든 지금 이제 우리가 전편이 흐르는 것이 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고정관념이 쌀을 일본인들이 수탈했다는 건데, 이제 지금 이제 증거로 보이는 것이 수출을 한 거고, 정확한 의미로는 예, 이출. 이출했다.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 일본도 엄청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고, 이게 쌀이 들어오면서 자국 쌀 가격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렇죠. 아, 참. 뭐, 한미 FTA 때쌀뭐 수입한다, 뭐 똑같은 겁니다, 완전히. 조선민은 조선이나 조선에서 소비하라. 왜? 조선에서는 생산되는 양을 다 먹어도 일본의 1인당 쌀 소비량보다도 훨씬 적은데, 왜안 먹고 일본으로 파느냐? 그러니 너희들 부족하지 않느냐? 그냥 조선에서 쌀은 조선에서 다 먹어라. 가급적 내년도부터 이거 실시하는 것이다. 불온 대장성이라든가 농림 양성에서 제한한다. 청무성에서는 조선미 방지책까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청무성 뭐 그렇게 오래 간 부서는 아닌데, 이 청무성에서 조선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조선쌀을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이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빼앗아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교과서에 쓰고 시험에 출제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 사실 앞에 진실한 게 아니고 그냥 당신은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자유시장 경제였습니다. 아무나 거래하고, 조선에서는 쌀을 수출하고, 일본으로부터는 공산품을 수입해서 그것을 판매하고, 심지어 뭐새 잡는 총도 판매하고, 새 잡는 작은 소총도 판매하고, 판매하는 게 엄청 많았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수입된 거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광고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재밌을 겁니다. 광고, 예, 예. 광고, 뭐, 광고, 다음 시간에 한번 예, 광고를 한번 따라보죠. 뭐, 똑같죠? 네. 무슨, 뭐, 구림이, 그, 저, 크림 예, 생산하는 다, 것도 비누, 시작해가지고. 뭐, 그 다음에, 심지어 코노피는 기계. 예. 그 다음에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쌀 생산량이 많으면 값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 또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선물 시장이죠. 기미 시장, 물건 없이 그냥 하는 이 기미 시장에서 분화방처럼 부자집 아들들이 여기에 뛰어들었다가 패가망신하고 이릅니다. 이 기미시장, 미국 시장은 뭐 농민들에게 직접 쌀을 사고, 그래서 기미시장에서 이제 수출하는 그 전단계가 되겠죠. 모든 상품의 무역은 시장 기능에 의해서 진행됐지, 누가 누구 물건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에 이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무역상이 있겠죠. 무역상이 있고, 무역상은 또 중간 수집상이 있겠죠. 중간 수집상은 농민들에게 또 수집을 하겠죠. 여기에서 일본 정부가 어디 끼어들죠? 농민으로부터 수집상, 그 다음에 무역상, 그 다음에 일본의 소비자. 여기 일본 정부가 어디 끼어들어서, 조선 총독부가 어디 끼어들어서 이것을 강제로 빼앗아갑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잠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서울에 있는 관악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마 서버 교체 작업이 진행 중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미디어A가 지금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미디어A를 한번 틀으셔가지고 실황을 보시고 또 힘을 좀 도우시는, 가까운 데 계시는 분들은 좀 그곳에 가서 또 도움을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나라가 뭐 나라가 아니니까. 지금 뭐 우리 이게 전부 이제 진실은 어디 가버리고 거짓이 횡행하는, 그래서 참 국민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심지어 황폐해지는 그런 상황까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공설시장 물가까지 신문에 거의 매일 보도가 됐습니다. 21년도 5월 23일, 작 22일, 어제죠. 현재 종로 공설시장의 물가를 조사한 즉 다음과 같더라. 쌀, 돌, 고른 쌀. 한 말에 2원 25전. 자, 이때는 21년도입니다. 한 말에 2원 50전이면은 10말이면 한 섬에 25원입니다. 엄청 떨어졌죠. 저 뒤에 가면, 채소에 가면 이런 재밌는 것도 있습니다.
채소는 이번 비 끝에 요사이가 한참 먹을 만하다. 풋나물 한 묶음에 15전, 깻잎 한 묶음에 4전에서 5전, 핸무 한 단에 25전. 저게 매일 발표됐습니까? 거의 매일요. 그러면 뭐 그 당시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네요. 네. 미나리 한 묶음에 5전, 열무 열 단에 15전, 아욱 열 단에 5전. 반찬거리. 예. 네. 채소. 연계. 연계 무엇인지 아시죠? 연계. 예. 네. 원래 우리가 연계백수 하는데 영이 아니고 연입니다. 부드러울 연자. 연계, 새끼닭, 첫배. 이 당시에는 말이라고 하지 않고 머리라고 했습니다. 머리. 그리고 용어가 이제 표준으로 바뀌는데, 첫배 한 머리, 상 50전, 하 35전, 닭의 알 10개의 상 45전, 정육, 굴비, 젖조기, 도미, 미역, 고초, 호렴. 호렴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남양소금 이렇게 해서 다. 그 다음에 또 뭐 인천 물 일용 물가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여기 또 한자로 써놨는데 백미, 석발, 매석. 돌을 골라낸 돌 함섬에 23원, 33원 이렇게. 이거는 8월 달에 많이 올랐네요. 33원. 참 돌이 많았어요. 쌀에 돌이 많았죠. 예. 참. 그리고 뭐 쭉 가면은 전부 다 이렇게 그 당시에 필요한 물품 가격이 신문에 이렇게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김이시장, 인천 전장 얼마. 그 다음에 김이시장 중요한 거는, 그 당시 이 김이시장에는 요 위에 보면은 인천 전장 했는데, 이 왼쪽에 쭉 가면은 여기 가면 지금을 이야기하면 일종의 정권시장 시세표 같은, 예, 거죠. 왼쪽에 뭐 대판 오사카 전장이라고 되어 있죠. 오사카. 그러니까 인천, 오사카, 그 다음에 고베, 이런 김이시장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미국상 무역, 특히 무역상들은 이걸 보고, 아, 어제 오사카, 고베, 미국 쌀값 얼마. 그 당시에는 조선 N과 원이 이제 1대1이었으니까 1대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시장은 없었습니까? 대만 여기 안 오릅니다. 안 오른 거. 그럼 세계 시장만 오릅니까? 그렇죠. 3개 됐다가 4개 되고 몇 개 됩니다. 이렇게 동경도 나오고, 동경도 고베, 나오고, 동경, 예, 오사카, 인천, 인천. 그다음에 군산인가 또 나오고 그럽니다. 군산. 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도 동경 전장도 나오네요. 밑에. 예. 그럼 여러 개 나오는데 결국은 이 당시에 쌀값을 무역상들은 다 알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기 리마 루소님은 지금은 일종의 물가 시세표니까 저기에서 뭐 장난을 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지금 그렇게 질문을 국민 총독부에 반감을 가질 만한 팩트는 철저하게 단속했을 텐데요. 그렇지만 물가표니까. 아, 그런데 총독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이 당시에 언론이 굉장히 신랄했습니다. 총독, 조선 총독, 사이토 총독이 왜 부임할 때 했던 것을, 약속했던 것을 1년이 지났는데도 실천을 안 하느냐, 왜 헛말하느냐, 이런 식으로 그냥 씁니다. 그리고 조선인과 일본인을, 조선인과 일본인을 왜 차별 대우하느냐, 왜 공무원은 일본인을 더 많이 뽑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신랄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동아일보가 이제 삭제되고 정간 당하기도 하지만,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한. 지금도 뭐. 지금보다 오히려 언론 자기가 더 나은. 지금도 그냥 방송사를 없애버리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갑자기, 예, 이렇게 가버렸네. 예. 3.2 정식 계획 시기에 조선인의 농산물 무역은 주요 수출 상품은 쌀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 의미 있는 수출 상품은 뭐 소가죽도 수출하고 콩도 수출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가 경제를 주축이 되는 그 조선 산업의 수출 상품은 쌀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수출 대상국은 일본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주요 수입 상품은 잡곡은 주로 만주에서. 그 다음에 쌀을 우리 것보다 싼 대만의 걸 또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아예 좋은 사람은 상류층은 한 20%는 국내산 쌀을 먹고, 그 다음에
20%에서 안팎으로 되는 사람들은 대만 쌀 먹고 그 아래 가면 다 잡곡이죠. 뭐 이제.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때는 사실상 1인당 쌀 소비량의 통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전 국민이 쌀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1인당 쌀 소비량의 통계가 의미가 있는데 이 당시에는 쌀값이 좀 떨어지면 그 쌀값과 잡곡, 쌀과 잡곡 소비층의 경계가 오르내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예. 쌀값이 싸면은 20%에서 22, 23% 쌀을 먹고 쌀값이 비싸면 17, 8%가 쌀을 먹고 그러니까 전체 통계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어서 일본이 수탈해 가서 1인당 쌀 소비량이 줄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수입차 소비량하고 똑같은 거죠. 수입차 소비층은 따로 있는 거죠. 국민 가구당 수입차 대수 통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4년인가 북한의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 당 간부 회의를 보면 뭐 내가 인민들한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흰 쌀밥과 예. 고깃국을 먹기로 예. 약속했는데 예.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못했다는 거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밥 먹고 살기가 된 게 얼마 안 됐다는 얼마 안 거죠. 됐죠. 우리는 그렇죠. 우리 세대에서도 잡곡 먹은 사람 많은데요. 그럼요. 예. 그다음에 모든 무역은 시장 기능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거 아까도 또 이야기한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자, 또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 이제 쌀 수입 문제 외미 수입인데 왜 일본 쌀은 그 당시에 내짐이라 그랬습니다. 예. 지난번에 조정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 내지라는 내지. 예. 일본 쌀은 내지미. 그다음에 조선 쌀은 조선미. 그다음에 일본 쌀과 조선 쌀을 제외한 나머지 저 서구의 쌀은 외미라고 외미라고 외미. 외미 수입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수입 수이입미 약 4배의 격증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당시에 24년도인데 이런 수이입 수입 쌀과 이입 쌀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이때 수입 쌀은 이제 아마 이거 처음부터 들으신 분은 아 일본을 제외한 나라 그 다음에 이입은 일본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자로 써놨는데 이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난공미 랭군입니다. 랭군. 예. 범하구나. 예. 범하 랭군. 서공미 사위공 사위공. 그 다음에 동경미 조선미 대만미 섬나미 섬나가 타일랜드 비루마가 또 범하라고 또 돼 있어요. 범하, 예. 보루마죠. 비루마가 아니고 보루마. 일본미 안동미 그 외에 여기서 조선미가 있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이제 난공 여기는 지금 그런 저 캘리포니아산 쌀 뭐 이런 거는 없는데 그것도 다 들어옵니다. 일본과 조선의 사이에는 이입 이출이라 해서 관세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조선에서는 일본을 반드시 거쳐 갖고 옵니다. 고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캘리포니아산 쌀을 사면 관세를 이미 지불해 버린 거죠. 예. 그럼 조선은 관세 안 내고 사는 거죠.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직접 사면 관세를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캘리포니아산 곡물을 예. 예. 구매를 하면은 예. 일본의 양국상들이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예. 예. 가격이 더 싸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조선은 관세 지불할 필요 관세가 없으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본을 통해서 삽니다. 모든 물품을 일본을 통해서 사는 거죠. 관세가 없는 제품들은 관세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것인데 담배라든가 이런 거 기호품 커피라든가 이런 거인데 그다음에 이 조선미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일본에서 쌀을 우리나라에 또 수출할 때 주로 한해 묵은 쌀입니다.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한해 묵어서 이제 값이 떨어지죠. 그것이 뭐냐면은 이제 정부미가 돼요, 정부미. 그런데 조선에서 수출한 이출한 쌀이 일본에서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갖고 있다가 이걸 불화를 해서 판매를 합니다. 싼 가격이 들어오게. 예. 그래서 이 업자들이 조선사를 그 갖고 오는데 일본에서 불화를 해줄 때 조선인 상인들에게는 불화를 안 해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인 상인들은 이 쌀을 갖고 가면 다시 또 일본을 판매해버린다고 판매하기 때문에 안 준다. 합리적이네. 그리고 조선인들은 그 당시에도 어떻게든 로비해서 이걸 정부가 불화하는 걸 살려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왜 우리에게는 그런 기회를 안 주느냐 또 불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정부 통계청 자료입니다. 통계청 국가 통계 포털에 가면 지금 여기 보면은 주요 수이출이라고 되어 있죠. 네, 수이출.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네. 여기 보면 일본으로 보낸 현미, 정미, 쌀아기, 기타 해서 연도별로 이출한 양과 그 판매한 금액이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몇 년부터 나와 있습니다. 12년도부터인가. 그게 여기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모든 통계가 다 있습니다. 만약에 쌀을 빼앗아갔다면 이런 통계 있을 수 없겠죠. 있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는 자유시장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본으로 쌀을 수출해야만 수출 대금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걸 알고 있으면은 수탈이란 말 자체가 얼마나 창피한 그야말로 무식한 대표적인 인물이 도정환이거든요. 예. 입만 벌리면 쌀 수탈을 수탈이라 그런다고. 도정환 씨. 도정환. 도정환 씨. 예. 시인. 예, 시인요. 문광부 장관 타고 국회의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수출이라고 했다고 또 갖다 막 퍼붓은 사람이 이재명이거든요. 지금 경기도지사 그런 사람들이 선동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쪽 분야의 연구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모를 리가 없죠. 자료를 볼 테니까. 네,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동료 연구자인 교수가 그렇게 공격을 당하는데도 입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한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하도 그 답답해서 아이들을 위한 세계사 책을 썼거든요. 네. 근데 그 세계사 책을 쓸 때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역사관이라는 것이 인류의 모든 발전사라는 것은 교역의 역사이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자유의 확장사다. 예, 예, 예. 교역이 확장되는 역사이고, 자유가 확장되는 예, 예. 역사로 보게 되면은 그걸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좀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 예. 교역이 확장되는 걸로. 예. 착한 거네요. 예. 그렇게 보면 그냥 모든 게 화평하게 보이는데 그걸 수탈로 보니까. 이런 자료는 보지도 않고 오로지 일부는 나쁜 놈 이런 인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접근하는 거죠. 결국 이제 결론을 반일이라는 부분에 맞춰놓고 예, 예. 그냥 모든 걸 다 합리화하려고 하니까 쌀 수출, 쌀 수탈 문제가 예. 이렇게 나누지게 되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문제제기를 알고 출판사도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래프 틀렸고 서술 틀렸고 이거 완전히 엉망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지적하고 그랬더니 올해 교과서부터 이거는 아까 나왔던 그거 좀 확대했던 겁니다. 이게 확대했던 거고 교과서가 작년까지 쓴 교과서와 올해 교과서가 달라졌습니다. 많이 틀리네요. 예. 수탈, 리벨스쿨 수탈, 약탈 이러다가 올해 교과서에는 수탈이라는 용어가 빠졌습니다. 빠지고 이출이라는 단어 이출이 딱 한 군데 들어갔습니다. 등장했네요. 예. 이출이라는 한 군데 들어가서 이 이출이라고 들어간 데가 이제 비싼 교육인데 여기 담당자가 제 책을 이제 끝까지 읽고 근데 사실 학생들한테 이출이라는 단어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예, 가출 가능. 저렇게 정확하게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걸 시험에 내야 돼 사실은. 이출이라 그럼 왜 이출이냐? 관세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가 관세가 없었다면
조선의 쌀이 경쟁력이 있게 돼 있다.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 쌀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은 일본 농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다. 그게 딱딱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이 수탈이라고 하니까 애들이 전부 왜 수탈인지를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식민지니까. 어떻게 식민지 국가에서 돈을 제대로 주느냐. 헐값에 갖고 가지.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무지하게 짝이 없는. 자, 이제 처음에 나왔던 문제로 되돌아갑니다. 가정책이 초래한 결과로 오른 것은 이 건물은 옛 이국수리조합 사무소로 일제에 의하여 수탈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제는 자국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서 경지 정리와 개간, 벼 품종 개량, 대규모 수리조합 창설 등을 추진하는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국수리조합도 이 수탈 정책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산미증식계획을 수탈정책이라고 했는데, 산미증식계획은 그야말로 쌀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이죠. 이것을 수탈정책이라고 말하면은 문제를 출제한 사람은 역사 전공자도 아닙니다. 이 문제를 심의한 사람도, 검토한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한 이 일을 제기했을 때 이 일을 또 검토한 사람들도 전부 전공자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자격자가 이 문제를, 그 중요한 수능 시험을 출제했다는 것. 그 다음에 4번에 한국인의 식량 사정 악화. 일본으로 쌀을 수출했다고 해서 식량 사정이 악화됩니까? 식량이랑은 그 당시에 그 쌀은 전체 식량의 일부만 차지하죠. 그리고 뭐 아주 소수의 상류층만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상류층을 먹는데 쌀이 수출되면 수출되는 만큼 돈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럼 조를 더 살 수 있는 거죠. 더 살 수 있죠. 그런데 수출했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현대자동차니 뭐 자동차 회사에서 에쿠스 수출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동차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까? 네, 참.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보면 이렇게 식량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일제는 만주산 잡곡을 수입해서 농민들에게 주었다는데 그 정부에서 그 조선총독부에서 그걸 왜 합니까? 잡곡도 자연스럽게 잡곡 수입상에 의해서 수입이 되는 교역이 된 건데, 교역인데 왜 정부에서 조선 농민들이 뭐 이쁘다고 쌀을 정부 돈으로 사들여서, 아니 조를 사들여서 조선 농민들에게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고 줍니까? 이게 이 교과서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역의 개념을 모르니까. 예. 참. 그런데 이거는 교과서 집필자도 그렇고 교사들도 그렇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되어 왔는데도 문제 제기를 안 합니다. 반일 감정을 좀 더하는데 핵심적인 이슈는 아니지만 상당히 네.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쌀 수탈 문제예요. 그렇죠. 용어 자체가 워낙 정치적이니까. 네. 이제 그래도 다행히 이번에는 수탈의 용어가 빠지고 이출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거기서 좀 보람을 느낍니다. 굉장히 긍정적이다. 제가 수없이 노력했던 것이 예. 과실을 예. 저렇게 뭐 어떻게 하나하나 설득해서 바꿔가는 수밖에 없겠네. 예. 어젠가 거기 저 한 분이 오셔서 말씀이 그래도 근래 이승만이라든지 박정희와 같은 인물에 대해서 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노력의 결과입니다. 예. 그런 말씀하시네. 예. 저도 그동안 해오면서 반응이 없이 그냥 잠잠했는데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바뀌는 겁니다. 이제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도 아 저게 상황이 저렇구나. 예, 예. 그렇게 아마 저기 보시면 영구리 님이 무자격자의 수능 출제는 정말 쇼킹이네요. 이렇게 하니까 듣는 분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러니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이거 완전히 무자격자입니다. 이거는 역사를 근데 제가 수없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끄떡없습니다. 그럼 한번 이제 거의 마무리 이제 다 됐습니다. 예, 그러면 예. 한번 하시고 이제 최종 정리를 한번 예. 해주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1920년대부터 시작한 산미증식계획은 조선에서, 그 당시에 조선은 뭐 그 황무지 비슷한
일본에서 기업가들 눈에서 봤을 때, 야,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하면 쌀 생산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 이런 눈에 보이죠, 이제. 그러니까 조선에서 산미증식 계획을 실천하자. 그러면은, 관계수로도 딱 하고, 그 다음에 종작 계량도 하고, 그 다음에 쌀 조정 기술도 올리고 하면 농가 소득이 늘어나고, 동시에 일본으로 쌀을 수출해서 일본의 부족한 쌀을 또 해결할 수도 있고, 조선에서는 조선대로 쌀 수출한 대금을 받아서 농가 소득이 올라가니까 좋지 않겠느냐 라고 했는데 진짜 쌀 생산이 조금씩 늘었죠. 근데 일본에서도 똑같은 쌀 생산량 산미증식 계획을 한 거예요. 양쪽 다 쌀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쌀 생산량은 늘어나는데 쌀값은 오히려 이제 떨어진 거죠. 공급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우리 쌀값이 일본의 쌀값을 위협하니까 일본에서는 조선 쌀 입을 계속 반대하고 농민들이 반대하니까 정부에서도 받아들여서 입 통제책을 자꾸 쓰다 보니까 조선에서는 일본으로 쌀 수출하는 게 결국은 한계가 다 달아버리고 쌀 생산량은 늘어나니까 국내 이익률이 늘어나면서 점점 쌀값이 떨어져서 1930년대 유례없는 풍작을 만나면서 완전히 농민들이 그야말로 풍년 속에 기근, 예,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서 자유교육에 의해서 수입과 수출, 이입과 이출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가지고 수탈이라고 그렇게 이게 국민들을 속이고 또 아이들 교과서에 실어서 거짓말을 가르치고 또 거짓말을 가르친 것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하고 일부 교과서에는 수출, 일부 교과서에는 수탈, 일부 교과서에는 이입, 수입, 일부 교과서에는 약탈 이런 식으로 또래 아이들을 또 다르게 가르치는 이 교육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일 관계, 특히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 이것은 역사 왜곡이자 역사 날조라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김병헌 교수님 모시고 아주 중요한 주제인 쌀 수출인가 쌀 수탈인가라는 그런 문제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공병호 TV도 항상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사실과 진실과 정론 위에 모든 것이 서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오늘 앞부분부터 쭉 끝까지 들으신 분들도 그렇고 중간에 오신 분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한일 간의 그 소위 일본을 향한 그런 정확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출입니다. 이출, 그 수출. 그리고 이출이라는 것은 일본과 한국 사이에 관세가 없었다는 걸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짚을 수 있었던 것은 수탈이라든지 약탈은 사실과 다르고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제 말 오늘 김병헌 소장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김병헌 소장님 노력을 하셔가지고 점점 교과서에서 그렇게 수탈이라든지 약탈과 같은 그런 용어들이 거의 사라지게 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 이 점을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